안녕하십니까. 레프룬 입시연구소 맡고 있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희 레프룬 수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생활관리 프로그램, 즉 SAC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SAC 프로그램의 목표는 저희가 학생의 역량과 대학이 원하는 역량을 일치시킨다,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 학생들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역량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 학습 이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들을 발휘하게 되고, 그것들이 최종적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서류에 통해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이 원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공부한 경험을 원합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을 갖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학생, 교과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넘어서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고 공부하고자 한 경험, 이것들이 대학이 이야기하는 더 넓고 깊게 공부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학생들의 역량은 학생들이 실제로 대학에 진학 후에 요구받게 되는 그러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학자적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학생들은 학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이 요구하는 역량, 즉 학자적 면모를 연습하고 훈련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과 학습 과정에서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대학이 요구하는 역량, 즉 학자적 면모를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선생님이나 주변의 친구들 도움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활동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면 좋을지 궁금할 수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더 깊고 넓게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나 책을 보면 좋을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탐구하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활동 보고서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자적 면모를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 현실에서는 학교에서 충분히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저희 늘푸른에서는 SAC라고 하는 학교생활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과탐구와 수행평가 등과 같이 학생들의 교과, 비교과 활동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적 면모를 갖춰나가는 데 있어서 궁금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한 학생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에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참여에 대해서 공부를 한 학생이 평소 관심이 있던 언론 권력에 대해서, 그러면 시민의 참여가 언론 권력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학생 주제의 탐구 활동을 수행하게 됐고, 탐구 주제로 언론 권력 견제를 위한 시민의 역할을 설정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 탐구 주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던 호기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학생에게 옆에서 미디어 바우처법이라든지 대한언론과 같은 그러한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고, 관련된 도서나 연구 논문들, 학술 저널들과 같은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제공을 해주게 되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학이 원하는
학자적 면모를 조금씩 갖춰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 이 학생은 이러한 저희의 지도를 통해서 스스로 언론 권력 견제를 위한 시민의 역할이라고 하는 탐구 주제를 훌륭하게 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이와 같이 교과 학습 내용 중심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가 아니라 학생이 교과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어떤 내용을 더 넓고 깊게 탐구를 하고 공부를 했는지 담아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대학이 원하는 역량, 즉 학자적 면모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1 수행평가로 물리학과 관련된 도서를 읽고 탐구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한 후에 그 탐구 활동이 본인의 희망 진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수행평가를 학교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진학하고자 하는 희망 전공 분야가 수학 혹은 정보과학 분야인 학생입니다. 이 학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수행평가를 안내를 받게 되면 진로에 대한 연관성이라고 하는 저 요구사항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물리학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라든지 그 내용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자신이 희망하는 그런 전공 분야나 진로 분야에서 이러한 물리학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거나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계열이 물리학과는 다소 거리가 먼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원하는 역량, 즉 학자적 면모는 예비 직업인으로서의 면모가 아닙니다. 즉 진로에 대한 연관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리학 원 시간에 공부한 학습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더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했던 그런 경험을 대학은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이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분야가 정보과학 분야라 할지라도 진로에 대한 연관성보다는 독서활동을 통해서 물리학 원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더 심화 발전시키는 탐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늘푸른 입시연구소에서는 이 학생에게 물리학 원 시간에 학습했던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빛의 이중성을 활용한 메타물질 연구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각의 핵심 키워드들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구 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관련 도서와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학술 논문들을 참고 자료로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학생에게 지도를 하고 도움을 주고 학생이 어려워하거나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어도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지도 내용들을 토대로 충분히 본인의 학자적 면모, 즉 교과 학습 내용을 더 깊고 넓게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늘푸른이 운영하고 있는 SAC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교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조력자 역할뿐만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학생들과의 상담 내용을 계획하고 그것을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보다 수월하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교과 학습을 위한 학습 태도나 학습 계획도 함께 고민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결과로서 성취하는 성적에 대해서도 왜 그러한 성적을 받게 되었는지, 또 이 학생이 다음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학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학년을 넘어서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는
실제 대학 입시에 필요한 입시 전략까지 같이 고민하고 입시 결과에 근거한 정확한 입시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SAC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대학 입시에 적합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 시기마다 학생들의 성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입시 결과에 근거한 분석을 제공받음으로 통해서 학습에 대한 의욕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늘푸른과 함께 SAC 프로그램을 함께했던 학생들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좋은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상위권 대학에서 충분히 많은 입시 결과를 보여준 것이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SAC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한 안내사항은 각 캠퍼스별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